오늘 아파트 값이 재건축 주도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한 주 만에 반등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보합에서 이번 주 0.02%로 올랐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이 10곳, 보합이 15곳으로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없습니다. 강남권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퍼지는 모양새로 전세시장은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업계 전문가는 9월 말 공급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10월 1주에서 2주 사이 거래량과 가격 지표 등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만큼 서울 강남 4구 등 중심권에서 시작된 온기가 수도권 주요 지역들로 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.